안녕하세요. 노래입니다. 산에 왔습니다. 산에 왔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비가 온 후라든지 상당히 덥습니다. 덥고, 딴때 같았으면 지금 참사리 버섯들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참사리 버섯 아직 기대하긴 일러요. 그래서 뭐, 참사리 버섯 일부러 찾아다니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워낙에 날씨가 덥고 건조했어요. 그래서 아마 참사리는 다음 주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냥 주변에 뭐가 있나 한번 이 산에 한번 와봤습니다. 산에 와봤고요. 더위가 장난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천천히 올라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도를 걸어가다 보니까요. 원칠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네요. 커다란 엄나무입니다. 커다란 엄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네요, 앞에. 정말 자리를 이 녀석들 잘 잡았습니다. 이 나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는 여기서 자라날 겁니다. 이끼를 덮고 참 이쁘게 자라나네요, 그쵸? 참나물도 지금 이렇게 하얗게 꽃을 피웠습니다. 하얗게 꽃을 피웠고요. 예, 참나물입니다. 맛있는 단나물이죠? 모시대입니다. 모시대도 이렇게 꽃을 싹 피웠습니다. 이쁘죠? 모시대 꽃도. 꽝의 다리입니다. 꽝의 다리가 지금 예쁘게 꽃을 피웠어요. 아주 예뻐요, 지금. 하늘 말날이 정말 예쁩니다. 단아하고 이렇게 어떻게 굵고요, 그렇죠? 단아하고 굵고, 예.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꽝의 다리 아제비들도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봄에
꽃을 달고 있던 녀석들이 어느샌가 이렇게 동글동글 콩같이 생긴 이런 열매들을 달고 있습니다. 계절은 상당히 빨리 흘러요. 지금 이렇게 바람 부는 걸로 봐서는요, 조만간 가을이 금방 휙 넘어올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은. 자, 지금 산을 가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심어놨나 봐요. 노란 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삼이 있습니다. 삼의 딸이 이렇게 놀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분명 봐도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쵸? 두 개, 딱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이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고요. 저는 이걸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고만고만하고 딸은 없어졌어요. 한참 만에 또 상구의 삶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어린 삶이 있네요. 각구의 삶이 있고요. 한참 만에 또 이렇게 각구의 삶을 봤습니다. 확실히 이 주변에 삶은 있어요. 삶은 있는 것 같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짝약이 보이고요. 산짝약이 보이고, 열매도 이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요, 이렇게 애기 자기약이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이쪽도 이렇게 두 개의 애기 자기약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나 또 있고요, 네 개의 애기 자기약이 있네요. 번식 잘했습니다. 노루오줌은 참 흔해요. 흔한데도 이 풍성한 꽃 때문에 참 이뻐요. 네, 진한 색의 꽃을 가지고 있고, 터리풀도 지금 꽃이 졌습니다. 터리풀도 꽃이 졌고, 터리풀이 꽃이 피었을 때는 노루오줌과 꽃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더 많이들 헷갈려요. 근데 이거 지금 씨앗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게 터리풀입니다. 별 모양 잎사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도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벌어지면서 붉은 꽃이 필 겁니다. 이제 집신나물에 노란 꽃들도 이렇게 피어나고요. 지금 오다 보니까 참사리버섯과 능이버섯, 각종 식용버섯들이 자라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예를 들면 배수도 잘 되고, 참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흙도 적당합니다. 적당하고,
여기 한번 살짝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라도 참짜리버섯이나 안 나면 살짝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가다 참짜리버섯을 봤어요. 참짜리버섯을 봤고요. 참짜리버섯이 올라오긴 하는데 상태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늘고 하는 거 보면요. 애들이 분명한 거는 마르고 환경이 안 좋아서 애들이 자라질 못해요. 이건 지금은 참짜리버섯 찾을 시기가 아니에요. 더 지나야 돼요. 이건 다음 주 정도에 되면은 아마 이 주변에 참사리버섯들이 올라올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참사리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은 어립니다. 이렇게 애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애기들이 올라오고, 참사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한 일주일 이상은 지금 여기를 봤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뭐, 굳이 뭐, 쌀이버섯을, 참쌀이버섯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아직 나오려면 좀더 기다려야 되니까요. 여유롭게 기다리시고, 이런 참나무밭 주변을 찾아보시면은, 참쌀이버섯은 분명히 있습니다. 야,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왔고요. 오늘 엄청 더워. 오늘 엄청 덥습니다. 땀으로 목욕하고 지금 간단하게 지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와, 그래도 이렇게 땀이 나요. 가다가 계곡에서 좀 쉬었다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초반에 예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참사리 버섯은 아직 이릅니다. 아마도 다음 주나 돼야 참사리 버섯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어제 그제 뭐 비가 왔어도요, 워낙에 날이 가물고 더워가지고서 참사리가 자라지 못했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참사리도 보면 상품성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성장 못하고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도 오늘을 뭐 많이 본건 없어도 그냥 열심히 다니다 왔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